6월 26일 한국방송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25일 군민회관에서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미 8군 군악대의 특별 공연으로 시작해 6.25 전쟁 경과보고와 영상 시청, 6.25 참전유공자 표창, 정동균 양평군수 기념사, 이정우 양평군의회의장 격려사에 이어 6.25 노래 재창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6.25 참전유공자회 양평군지회의 주관으로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위안잔치를 열었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6.25 전쟁으로부터 조국을 지키셨고 조국의 근대화를 이룩하신 6.25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바르고 공정하며 행복한 양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일 추념식,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6.25 참전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6.25 전쟁 기념행사, 안보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보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